11월의 토끼띠 운세, 넘치는 행운과 함께 갑진년을 완주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11월의 토끼띠의 재물은, 직업은, 사업은, 애정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미리 눌러주시면서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토끼띠는 11월에 재물운이 좋고 명예로운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물운은 명예와 함께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기운이 있어서 직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직장인에게 유리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운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월급처럼 매달 똑같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될 텐데요. 운세의 재물운이 살아나면 수입은 안정적이고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에는 모든 토끼띠가 돈과 명예를 함께 지고 있으니 경쟁력도 살아나고 크게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국가에 헌신하실 일을 하면 대기랍니다. 아직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나란 일과 관련된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면 11월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도 종사하고 있다면 나에 대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겁니다. 꼭 나란 일이 아니더라도 직장 분위기가 보수적이거나 체계가 잡혀 있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일선에게 후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명예운과 인덕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번에 상승하는 금전운은 땀 흘려 번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들인 일에는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헛수고, 허탕, 물거품이란 이런 일은 11월에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애정운에서는 살짝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심하면 나를 너무 집착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달보다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진짜 토끼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십시오. 눈치가 필요합니다. 상사나 동료들의 마음을 잘 읽고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승진의 기회까지 엿볼 수 있으니 평소보다 한층 더 프로다운 면모를 어필하시면 좋겠네요. 명예운이 상당히 좋으니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11월은 행운의 달입니다. 정묘생은 본래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적인데 11월에는 특히 사업 확장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에 최적기지요. 약간은 모험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껏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재물로는 부동산이 특히 좋습니다. 건물보다는 토지를 사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명예가 높아지고 돈도 들어오니 대성공입니다. 직장인분들은 나의 능력과 명예가 빛날 시간이 왔습니다. 평소 쌓아온 성실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면 이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면 후배의 존경까지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친화력과 능숙한 협상 능력을 내보이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다른 달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거나 홍보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명성도 함께 높아지면서 사업적으로도 금전적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는 달이 될 겁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습니다. 11월에는 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가 있을 텐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황금으로 만든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투자나 저축이 빛을 발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수익도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혹시라도 땅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곧장 큰 돈이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는 돈이 쏠쏠하니 기분 좋게 흘러갈 겁니다. 가정에서는 편안함이 가득합니다. 가족 간에 갈등 없이 평화롭고 서로의 필요를 잘 이해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추운 날씨가 다가오니 관절이나 근육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가 도움이 되겠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매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토끼가 오래 달릴 수 있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돌보십시오. 개운법을 말씀드리자면 11월에는 오행 중에 목에 해당이 되는 초록색과 푸른색 계열이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 푸른색과 초록색을 많이 활용하시거나 주변에 많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 흐뭇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잘 관리해온 금전운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겁니다.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적금을 타는 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을 매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는 뜻밖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올 테니 흐뭇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굳이 기회를 잡으려 노력할 필요 없이 수월하게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11월은 신체적 활력이 더욱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게 활력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까지 평온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도 유지하면서 건강한 토끼가 되어 갑진년을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39년 김효생 토끼띠는 건강면에서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좋고요. 또 가족들과 잦은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11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